한 마리만 죽였는데. 이거 동킹콩 원작에 이렇게 하거든. 아, 듀큐데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 엑스박스 시리즈 S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옆에 좀만 주세요. 원래 이런 오프닝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따지면 이제 DS 버전 안 해봐서. 아 뭐야, 여기도 똥멍청이었잖아. 아니 그 내가 말한 동킹콩 그 시절의 오프닝이 어딨어 게임에. 아 그렇겠네. 아, 그래도 뭐 특히 몇 개라도 올라간다고. 아 프로콘이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네. 심지어 이 하나도 내가 선물해준 거야. 저희가 게임 소리를 좀 많이 낮춰놨거든요. 혹시 너무 작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마리오 은행 털러 가는 건가? 이게 그 슈퍼마리오 영화 보셨나요? 네, 영화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킹콩이랑 마리오랑 진짜 제대로 라이벌처럼 나오거든요. 그 매치가 난 괜찮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동킹콩이 건방졌달까? 어딜 마리오에 비빌라 그래. 동킹콩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동킹콩이 나만 모르는 대작인가 봐. 이게 저희가 있는데 잠깐만, 우리 너무 크다. 캐릭터를 좀 줄이고 올게요. 아, 저희 이거 카메라를. 저는 즐기고 있겠습니다. 스프링으로 점프. 제가 마리오네요. 아, 우리 둘이 협력해서 하는 건가 봐. 하필이면. 왜? 왜? 나 지금 때릴 준비 돼 있는데. 혹시 저기 내려서 빨간 걸 눌러준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끝내... 아 이제 해줘야겠네. 어쩔 수 없이 이거 협력해야 되네요. 네, 빨리 눌러주지 않을래요? 응. 아 이거 트롤링을 할 수가 없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까요? 이거 사람은 못 드나? 사람? 밟을 수 있다. 야후! 야후! 오! 어잉? 뭐죠? 새끼 마리오? 인형 아니야 이 정도? 근데 마리오가 새끼인데 왜 수염이 달려 있어? 아 버섯을 안 먹은 마리오인가봐요? 아 우리 상자 다 안 먹어서 저거 다 안 탔잖아. 아 이런 거 다 먹으면서 해야 되는구나. 당연하지,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먹어야지. 아 이게 확실히 옛날 동킹콩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원래는 다른 거죠? 어? 아니요? 또 X 눌렀지. 이거 눌러야 되나요? 그게 지금 깬 거고 3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협력 플레이가 종료된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방금은 취소를 눌렀습니다. 네, 방금 취소하고 선택을 또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아 진짜! 제가 요새 플스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점프해서 매달려서 움직여서 올라가라. 빨리 가.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어. 위로 올라가서 위로 하고 점프. 아 이걸 한 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저희는 동킹콩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좀 많이 돌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동킹콩 원작이랑 다르긴 다른데. 네. 근데 그 어떤 그 오브젝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아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공사판 느낌. 엄마? 트롤. 야 나 나. 어 뒤집어진다. 나 나. 근데 약간 그 모바일 마리오 게임 해보셨어요? 모바일 마리오 안 해봤습니다. 아 트롤 뭐 하는 거야? 아 트롤. 여기 가서 빨리 이거 먹어요. 아 뭐 하는 거야 거기 아 이거 먹으라고 이거 내가 이미 은색 먹었잖아. 그러니까 형이 뭐라 내가 어 형은 못 먹나 얘? 아니 먹었어. 빨리 열어. 상상했던 느낌이랑 저도 달라요. 약간 그냥 퍼즐 게임이네요. 그러게. 협력형. 이거 애들이랑 하기 힘들겠다.
제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걸 어떻게 먹지? 여기 버섯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솜님이 트롤 하는 걸 위해서 보너스를 먹었습니다. 오, 얘네한테 닿아도 죽지는 않네. 아, 그래요? 죽는데요? 왜 거짓말해요? 이거 왜 죽었어? 아, 진짜 트롤이네. 저 여기서 먹으면. 잠깐만. 마리오 원더 하위 호환이라는 느낌 뭔지 알겠거든. 아, 근데 살려주질 않네. 나한텐 그렇게 살려달라고 난리 쳤어. 파란색도 안 먹었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아, 이게 캡틴 토드가 이제 퍼즐 게임이잖아요, 또. 아, 그래요? 저 캡틴 네. 토드 안 해봤어요. 그거랑 뭔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자꾸 또 반대로 누르네. 딴따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오로 동킹콩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게임도 보스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또 위로 던지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올려놔서 뭐 하라는 거지? 헤이오를 죽이라는 거 아닐까? 내가 죽었는데? 몰라도 죽였으면 된 거 아닐까? 맞네. 아, 맞네. 아, 이거 협력해서 먹어야 되네. 제가 가서 이거 파란색 누를게요. 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 있으라고? 응.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안 죽잖아, 안 죽잖아. 아쉽네. 하고 빨간 거 가서 눌러줘. 아, 빨간 걸 내가 눌러야 되나? 굳이? 야, 그래야 이걸 하지. 빨간 버튼 여기도 있어요. 아, 그래? 맞네. 아싸, 내가 막타. 이런 개념이 있을까? 누가 마지막에 하면 점수 많이 얻고? 뭐 유치하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픽이 깨끗하고 프레임이 안정적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보지도 않았는데 넘기세요. 미안. 아, 이 쓰레기통을 좀 멀리 던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이런 거 뭐 세면서 볼 필요 있나? 그냥 하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기능이 있어 싸고 놀래지. 알려줘. 살려줬어. 일단 헤이온 둘 다 죽였고 한 마리만 죽였는데. 이거 동킹콩 원작에 이렇게 하거든. 아, 근데 이때는 점프가 안 된다. 아, 그래? 아, 살려줘. 저거 오일에 아, 이게 리젠되는 아이템인가 봐요. 아, 점프가 안 되네 진짜. 네. 여러분, 이거 제가 확신합니다. 물론 DS의 리메이크작이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동킹콩의 정신적 계승작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방금 그 모션이나 BGM 사운드나 뭐 담보다. 아, 이게 원래 BGM이 그때 있었던 BGM이에요? 방금 전에 그 망치가 원래 있던 아이템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공격 버튼 누르면은 이제 망치로 뿅 이렇게 때리거든요. 여기 맵이 마리오 토이 컴퍼니라 저 꼬마 마리오들이 다 마리오 토이인가봐. 2, 3, 2, 4, 6은 아마 체험판이니까 안 열어주는 거겠죠? 그러게.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그만 좀 엑스 좀. 어쩔 수 없어요. 나 요새 플스 한다고. 아, 안녕하세요 푸코이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건 잡혀있는 마리오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리오 토이라고 돼 있었어요. 왠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들. 따라와. 그냥 버섯 안 먹은 마리오 아니에요? 미니마이로를 뭐라고? 저 이 아래에 지나가셔요? 안 지나가지, 나무 잡아도. 아, 얘네들이 이용해서 먹는 거네. 어떻게 이용해요? 방금 전에 널 따라가잖아 지금. 그 위로 올라가봐요. 내가 눌러줄 테니까. 아니 저기 왼쪽. 거기 하나. 잠깐. 오케이.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네. 저 토이 마리오들을 건 위로 올려. 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데려올 방법을 생각해보자. 아, 내가 그 빨간 거 눌러주고 널 따라가니까 네가 저기 맨 오른쪽에 그 빨간 박스 위로 올라오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구나무 저긴 그만 쓰고. 아, 그래야 높이 뛰더라고요. 아. 빨간 거 눌러봐요. 야. 일단 밑에 애들 다 끌어오고 그쪽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빨간 거. 근데 안 오는데? 나 안 따라오는데? 다 어디 갔어, 얘네? 퇴근했어. 벌써?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잠깐만. 어, 데리고 가봐. 눌러. 어. 호잇!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어, 아니 분양도 올라오네 여기 있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높이가 낮으면 점프해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쪽으로 가서 눌러줄 준비를 할 테니까 네가 걔네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아, 시간이 있어? 아하. 아. 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둘이서 망한 것이지. 어, 오늘 혼자 했으면 오히려 했을 수도 있는데. 아, 잠깐 여기 가만히 있어봐. 요? 나는 여기. 아, 어, 나는 이렇게 여기. 하면 티를 어. 먹는 거고. 내가 이 끝까지 가면 얘들. 어. 아. 얘들 아까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를? 아, 그거는 그 저거 노란색 누르면 빨간색이 투명이잖아. 천재. 그래서 빨간색 눌러줘. 어. 아, 나는 이거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돼. 얘들 사다리는 못 탄다. 가서 빨간 거 누르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어, 그리고 토이가 되고. 어.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아, 이제 열쇠를 먹어야 되네.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이걸 눌러주고 열쇠를 어떻게 먹지? 호호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 마리오가 그랜저이도 안 돼. 네, 1인용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저희가 지금 됐다. 네. 아, 훔파훔파님. 네, 훔파훔파님 감사합니다. 네, 이솜님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노피디님은 게임을 잘하는 거였다고. 노피디가 뭘 했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어, 잠깐, 근데 이렇게 마리오가 죽을 수가 있나? 퍼펙트란 소리는 6명 중 1명은 죽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아, 뭔가 나중 되면은 이렇게 뭐 그 낭떠러지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어, 동킹콩 나왔어요. 지금 근데 저희, 아,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기다리는 월드로. 정말 이거 체험판 끝이야 이게? 야, 짧다. 아, 이 기믹들 너무 재밌겠다.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지 마. 아, 근데 기믹이 많다 생각보다. 아, 이거는 이건 정말 재밌게 하겠는데요? 나 아이들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요즘 아이들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액션을 더 좋아하지 않을 그 퍼즐보다는 막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그래서 주류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좋아하실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퍼즐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밌겠다. 어, 전 개인적으로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감상으로 이게 54,800원이거든요? 아, 그럼 좀 비싸긴 하네요. 그치, 이게 딱 한 4만원대였으면은 되게 이거는. 아, 아니 필... 아니 2만원대. 2만원대? 아, 이게 그래픽이나 이런 거 IP빨은 알겠는데 이런 종류의 퍼즐 게임은 정말 스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스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쵸?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다른 게임들도 많긴 한데 이 게임만의 뭔가 유별난 무언가가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BGM도 좋고. 그치. 뭐 효과 BGM 같은 좋고. 게 좋은 거죠 확실히. 네. 다 좋긴 한데 이게 확실히 홍킹콩을 이솜님 카드로 사면 되나요? 아니요. 일단 54,800원에 이 게임을 구매를 할만 하냐. 근데 체험판이니까 이게 또 볼륨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볼륨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근데 54,800원을 채울 볼륨이. 그러니까 볼륨이라는 게 네. 게임의 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다양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기믹 수가 그렇게 많으냐 라는 거죠. 그 정도의 기믹을 준비해놨다면 예를 들어 마리오 원더처럼 해놨으면 뭐 상관없죠 사실. 좀 짧더라도 기믹 많고 매판 새로운 걸 즐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땐 54,800원이어도 좀 살만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어 그냥 스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과연 애들이 그 게임을 좋아할까? 보다는 단순히 얘 캐릭터들이 나와서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뭐 비싼 값은 아니죠.
뭐 일단, IP를 장사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뭐 사실이니까. 일단 게임이 그 뭐 GBA판을 먼저 즐기셨던 분들한테는 익숙한 감각이겠지만 요즘 애들한테는 이건 완전 새로운 게임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딱 원래 마리오의 맞는 연령층 대에서는 뭐 충분히 재밌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살까? 살까? 그러니까 사면 돼,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 자체가 조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은 좀 살만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혼자 사는, 그리고 게임을 그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하신 이제 그 위줄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대체제가 많잖아. 그리고 이게 둘이 하니까 아까 조금 더 그나마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혼자 할 땐 또 느낌이 조금 많이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그 금방 끝났으니까 혼자 하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는 같이 하는 걸 상정하고 지금. 아 스테이지가 그런가? 그런 것 같아서. 아하. 그러면 요거 빨리 끝내고 일단 저는 별은 다 채워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만 다 채우고 한번 해보죠. 죽었어요. 자 이제 혼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되지? 나가봐. 이렇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뭐 있지 않을까 메뉴가? 협력 플레이 그만두기. 아 그냥 이렇게 되는데? 한번 조금 똑같은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똑같은데요? 아 그냥 똑같아요? 아 저기 모르는 뭐가 있네. 여긴 아까 없었잖아. 아 세이브가 있네요. 아 세이브가 있어? 네. 이만한 스테이지 구성이? 네. 아 근데 나중 되면 진짜 필요하긴 하겠다. 그치 길 수도 있지. 이게 지금은 좌우로 요만큼. 아, 그리고 아까는 둘이서 하니까 키가 두 개였잖아요. 네. 혼자 하니까 키가 하나네요. 아 하나로 줄어드는구나. 협력할 필요가 없지. 그냥 혼자서 한 번에 깰 수 있게. 확실히 레벨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걸 확인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아 마리오 스트라이커 그 마리오 축구 게임. 돈 아깝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네요. 마리오 스트라이커는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마리오 스트라이커가 똥겜이라기보다는 똥겜이죠. 어떻게 실드를 못 치겠어요. 저도 해보긴 해봤거든요. 뭐. 마리오 스트라이커 골프 둘 다 조금 아쉬웠죠. 약간 뭐랄까 재미는 있는데 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게 조금 그랬어. 그거랑 저 뭐야 테니스는 그래도 좀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때깔이 좀 별로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이게 확실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슈퍼마리오 모바일 버전 나왔었을 때 그 그래픽을 재탱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시간 제한도 없어졌네요. 어 그러네. 혼자 할 때 혼자 하는 건 좀 무대가 있나? 같이 하는 거는 그만 싸우라고 시간 제한을 넣는 거고 혼자 하는 건 이제 알아서 고민해 깨라고. 아 피치 쇼타임 기대 중이신 분도 계십니까? 아 저도요. 피치로는 게임이 나온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아 이게 보면은 저희 마리오 파트가 있고 밑에 동킹콩 그거 저것도 있거든요. 그러네. 동킹 이게 2, 4, 6번은 동킹콩으로 플레이하는 건가 봐.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안 열어줬지? 요 정도는 열어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벌써 끝났잖아. 아 일단 오늘 원래는 이렇게 마리오 대 동킹콩 체험판 플레이를 했었었고요. 근데 이게 그 15분 정도, 20분 정도 플레이 정확히. 예, 해서 그 체험판을 했을 때에는 되게 재밌기는 했거든요. 네, 재밌긴 한데 너무 짧고 그리고 아, 네. 체험판이 게임이... 짧은 건 체험판이라고 치고. 저는 솔직히 마리오 대 동킹콩을 몰랐으니까 어떤 게임인지 마리오 vs 동킹콩 써 있으니까 액션 게임.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 퍼즐이 조금 당황했다는 거. 아, 그게 첫 번째였고 두 저도, 번째는 약간 협력 플레이가 아무리 봐도 더 재밌어 보인다. 아 이게 그 협력 플레이 모드, 2인 플레이 모드가 있고 1인 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네. 2인 플레이 했을 때는 누가 어디 가서 먼저 뭘 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뭘 해 이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 그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퍼즐을 다 풀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고 첫 번째 할 때는 약간 마리오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둘이서 할 때는 마리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쉬운 마리오 메이커 맵 하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하신다고 치면은 사실 그렇게 추천할 게임은 못 될 것 같다. 맞아요. 예, 왜냐면 가격이 54,800원이고 또 이 그 마리오 퍼스트 파티 게임들은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쵸. 어떤 큰 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추천하기는 좀 힘든데 만일 이제 그 닌텐도에서 나오는 퍼즐 게임을 원래 즐겨 하시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같이 할 가족이나 이제 친구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네. 함께 협력 플레이를 할 여유가 되신다면은 어떤 파티 게임으로서 가치는 좀 어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닌텐도가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리오 스트라이커즈라든가 이런 게임에 좀 선례가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완성도는 항상 만들어내요. 그게 만족할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량의 문제도 있고 컨텐츠의 문제도 있겠지만 게임의 완성도 자체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체험판에서는 공개가 안 된 부분인데 동킹콩 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판에서는 거기에 잠겨 있어서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요. 동킹콩으로 플레이할 때 어떤 느낌일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사실 궁금해서 좀 사게 만들려는 작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체험판을 끝날 때쯤에 이제 이후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약간 컷신 같은 영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 보면 기믹수는 꽤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기믹당 스테이지를 대략 한 네다섯 개 만들어놨어도 충분히 이제 꽤 몇십 개 이상 단계가 만들어질 정도 보였으니까 거기 나온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즐길 거리는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게 퍼즐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